우리 제대로 진국이네. 어디 가도 아 이런 맛은 못 내요. 우리 시어머니 표 우족탕. 이것은 바로 우족탕입니다. So much. 원래 찍을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살을 넣어요. 소금 얼마 넣어야 돼? 취향대로. 난 한숟가락 넣는다도 안 차. 후추 고 고. 너무 맛있다. 살짝 덜어내겠습니다. 후추를 괜찮은데? 이 정도 넣어도? 그래. 여러분 이거는 우족탕에 같이 먹을 석박지 김치입니다. 밥은 오곡밥이라고 하지요. 이런 고기 덩어리들이 보관이 이거는 진짜 이걸 어떻게 안 먹어요? 꺼내야 돼. 이게 양이 많나 보다. 어차피 저거 좋은 소금이라 괜찮아. 드디어 간이 맞습니다. 후추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네요. 밥을 넣고 말아 말아. 아, 먹어볼게요. 야, 이거 대박인데? 최고다. 석박지. 완전 맛있어. 뼈. 진짜 맛있다. 석박지 부족해. 말이 필요 없어. 이거 기름기가 없다. 근데 이게 기름이 아닌가 봐. 되게 맛있다. 와우. 석박지에 도가니 오곡밥 먹어보겠습니다. 이 석박지가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온 것 같지만 시어머니, 즉 저희 남편의 어머니께서 저희 먹으라고 만들어주신 거야. 이 석박지도요. 양! 밖에서 파는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돼. 왜냐면 이 안에 내용물 조금밖에 안 주는데 이거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들어서 진짜 가득가득합니다. 시어머니 짱! 우리 시어머니 사랑해요. ASMR. 너무 재밌어. 진짜 맛있어요. 국물에 얼마나 기름을 여러 번 걷어냈으면 기름기가 없어요. 물론 있는데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마지막으로 아껴뒀던 석박지. 와. 마지막. 너무 배부르고요. 이걸 먹었으니까 어떤 깊은 노래가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없는 정성 가득한 음식 yeah. 사랑하고픈 시어머니표 사랑의 요리를 소개해요 기름기름 쪽 뺀 우족탕 쫄깃한 도가니와 고기가 듬뿍 한입 베어무는 순간 천국 그 맛보는 자리가 석박지 너무 맛있어서 다른 건 필요 없어 국물이 제대로 진국이네 어디 가도 아 이런 맛은 못 내요 우리 시어머니 표 우족탕 아 우리 시어머니 손맛 따봉따봉따봉따봉 따봉, 따봉. 아 어머님의 사랑 후후후후 아 우리 시어머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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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어머니 표 우족탕 어머니 사랑해요 치키치키 뿜 구독 눌러 좋아요도 눌러 댓글 달아줘 받을 거야.